올릴게요. 양파가 전을 하면 부재료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네. 우리가 먹었잖아요. 근데 오늘은 양파가 주재료예요. 그래서 양파밖에 넣는 게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. 양파가 이제 주재료가 되는 거죠.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해주시잖아요. 보통. 그렇죠. 많이 해드렸죠. 반응이 어땠어요? 양파전의 반응은 네. 오, 양파만 가지고도 전을 해먹을 수 있구나 네. 뭐 대부분의 그런데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해먹어봐야지 이래서 도전을 다들 해요. 그래서 해먹어보시는데 감건이 뭐냐면 저는 튀김가루를 쓰거든요. 네. 조금 더 바삭한 맛을 이제 느끼기 위해서 튀김가루를 쓰는데 될 수 있으면 채소로 그 가루를 넣었을 때 이 양파전은 그거로 이제 가늠이 된다. 네. 양파를 최대한 얇게 썰어요. 최대한 얇게? 네, 최대한 네. 얇게. 두꺼워지면 양파가 가지고 있는 그 즙이 있잖아요. 양파즙 때문에 바삭거린다는 느낌보다 막 물러지는 무른 전을 먹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최대한 얇게 썰면서 가루를 적게 했을 때 양파전에 가장 맛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되게 얇게 썰는 거예요. 두께가 얇거든요. 본인이 쓸 수 있는 최대한 얇은 얇게 이제 양파를 썰어야 돼요. 자, 제가 미리 좀 썰어놨어요. 불을 조금 먼저 가열을 네, 올려서 가열을 하고 이게 방법이 있어요.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식용유를 뿌리고 물금무늬가 날 때 네. 우리가 또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가열을 먼저 해놓고 할게요. 네. 꺼놓고 튀김 가루를 뿌리듯이 여기에 물만 조금만 나중에 추가시켜주면 되거든요. 지금 제가 크게 3개 넣었거든요. 물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촉촉하게 젖을 정도.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더니 실제로 해보시고는 그 양파전이 안 나오더라 그 이야기 하시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좀 올려드리고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겠다.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녁에 출출할 때 양파전 하나로 온 가족이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의 그 네. 최고 인기 메뉴 중에 하나. 그렇죠. 최고 인기 메뉴 중에 하나죠. 근데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어렵지 않아요. 네. 손이 편해요, 저는. 요 정도. 일반 부침개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네요? 네. 올릴게요. 그리고 얇게 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얇게? 네. 열이
올라있기 때문에 네. 그때는 약불로 하다가, 네. 약불로 하다가, 낮춰가지고 하다가, 이게 또 재료가 들어가면 네. 온도가 또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그때 중불로 조금 올려서 하면서 불을 조절해야 돼요. 오, 노릇노릇. 오, 맛있게 됐어요. 이렇게 노릇노릇해야 바삭거리면서 맛있어요. 아직도 어리겠어요.